안녕하세요. 모르놀이에요. 외출을 하려는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우산이 어딨지? 손잡이가 부서졌군요. 우산을 수리할 최적의 장소에서 고쳐줄 거예요. 저희 베스트 프렌드 당근이를 사용해서 우산을 수리해 줄게요. 먼저 필라멘트로 조각들을 모양을 잘 맞춰서 꾹꾹 우산에 붙여줄게요. 붙이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모양을 모두 잡아줬다면 노란색 필라멘트로 우산 손잡이를 모두 감싸줄 거예요. 우산대의 면이 매끈해서 필라멘트가 잘 붙지 않으니 천천히 밀착을 시켜주며 필라멘트를 얹어줄게요. 꼼꼼히 빈틈없이 칠해줘야 이어준 부분이 다시 부서지지 않겠죠?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실까봐 짧게 편집을 했지만 저는 한 1시간 정도 꼼꼼하게 우산대를 노란색으로 칠해줬답니다. 우산대를 노란색으로 칠해주니 다른 곳도 꾸며주고 싶어졌어요. 우산대 끝쪽에 하나씩 달려있는 이 작은 부분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빨간색과 노란색을 번갈아가며 칠해주고 완전히 굳기 전에 손으로 모양을 잡아줘요. 그리고 우산을 펼칠 때 쓰는 버튼도 빨간색으로 채워주고 우산 꼭지도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. 기존 우산색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채워줘요. 손잡이가 너무 노란색만 있고 허전해서 빨간색으로 꽃무늬를 만들어줘서 기존의 우산의 느낌과 통일감이 들도록 꾸며줄게요.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제 머리카락이 나왔네요.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워서 우산을 묶어주는 부분 버튼도 꽃으로 꾸며줄 거예요. 초점이 나갔지만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이제 완성된 우산을 들고 나가볼게요. 새로 태어난 꽃 우산을 들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뚫고 가봅시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실용적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, 안녕!